안건강 씨의 안건강한 하루 보시겠습니다. 우리 엄마 치매셔. 몇 년 됐어.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치매가 제일 힘든 병이라는데. 잠깐만, 우리 할아버지도 치매셨는데 혹시 나도 치매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어떤 행동들이 뇌 건강을 망치는 거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치워야지. 저 다 저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네, 뇌를 많이 쓰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재밌는 것 좀 볼까? 이거 뭐야, 이거 또 추천 영상? 동시에 두 개 보는 거야? 이러다가 또 문자 답장도 했다가 또 다시 봤다가. 열심히. 어? 멀티태스킹이? 이거는 내 훈련 아니야 오히려?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이거 왜 불러 갑자기? Fly to the sky 빠네. Every night, 오빠!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아 왜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노래? 나 엄청 작게 불렀는데 들려? 다 들려. 작게 불렀는데? 아 진짜? 난 맨날 이어폰으로 듣는단 말이야. 너 누구야? 아 이제 전화기 꺼내야겠다. 고립된 생활? 고립된 생활? 안건강 씨, 이번 프로젝트 준비 잘해야 돼. 알지? 내용이 부실하면 어쩌지? 별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 왜 이렇게 떨려? 진짜 어떡하지? 근데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아. 그냥 계속 걱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행동들이 내 뇌 건강을 망친 건가? 당신도 혹시 안 건강 씨인가요? 야. 자, 지금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나왔죠. 네. 멀티태스킹하고 이어폰으로 소리 크게 듣기, 그리고 이제 고립된 생활, 걱정 많이 하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는 다들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히려 뇌를 쓰는 거니까 훈련을 해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멀티태스킹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뇌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좀 떨어뜨리고 오히려 작업 속도도 느리게 하고 실수도 연발하게 해요. 단기 기억과 주의력을 떨어뜨립니다. 단기 기억을 떨어뜨리는구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네? PC 쓸 때 창을 많이 띄워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지죠. 네. 일종의 뇌도 과부가. 명선생님 저 너무 와닿는다. 과부하가 걸리면 자기 능력 이상 밖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뇌세포에 손상을 입고 우리가 한 연구를 보면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해서 일을 할 때 IQ가 10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면 우리가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IQ가 떨어지는 거에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그 떨어짐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 이상 밖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뇌신경에 손상이 온다는 거죠. 멀티가 안 좋네요. 그리고 또 음악 작업을 하거나 저는 이제는 뭐 연기할 때 헤드폰 끼고 이렇게 대사 크게 듣거나 음악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 오늘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건데. 근데 그 안 할 것부터 저는 진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말 잘 듣네. 특히 아까 빨간 불 들어오고 나서 좀 약간 좀 소심해졌는데. 지금 이분 다 갖다 버리겠네. 그렇죠. 근데 청력이 뇌 건강과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긴 시간,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귀에 있는 신경세포의 손상 때문에 자꾸 난청을 앞당기게 되거든요. 난청이 되면 대뇌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정보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인지 능력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